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대보름이었습니다. 신축년에. 근데 어저께 대보름이었는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은 이제 상담을 하지만 무슨 행사 같은 거는 혼자 그냥 제자들이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년에도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련수님이 작년에 저희랑 촬영을 했을 때 2021년도 이제 9군을 이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 3월이긴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너무 다 맞고 있어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오늘 찾아왔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중률이 다 하나씩 다 맞아 떨어지는 건지. 올해 신축년에 3월에 신약이 나온다고 제가 네. 먼저에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음력으로 6월, 7월, 8월, 10월이면 거의 질병은 잠재지 않을까 제 판단에 서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올해 음력으로 6, 7, 8월 정도 되면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다. 10월까지요. 10월까지? 네. 아,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좀 저희가 좀 마스크라든지 좀 이런 의약품들을 이제는 좀 빼서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방차 조금 의심이 많고 내 건강에 좀 면역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는 마스크를 하는 착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는 자연재해도 정말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네. 비도 되게 많이 왔었고 네네. 산불도 크게 났었고 했는데 올해도 좀 자연재해 같은 피해가 좀 있을까요? 비가 많이 와서 보다도 예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뭐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집을 만지지 못하고 또 중창을 못하고 고치질 못하고 거기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게 그 비 피해를 당하고 눈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신적인 것보다도 본인이 스스로가 좀 조심해서 챙기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지금 어느 하나 빠짐없이 안 힘든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신축년에는 좀 힘들지만 좀 힘내라고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좀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당신이 집이 계신 분들 이제 사는 보통 분들 집이 계신 분들은 꼭 집이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상업 터전에 가기 좋고 내가 집에 와서 쉴 시간보다는 잠을 자고 나갈 수 있는 그곳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가족끼리 의논을 해서 부동산이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내 재산이 올랐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면 또 오른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판단은 가정에서 가족끼리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그냥 팔거나 이런 거나 그 파는 그럼 시기도 개개인마다 다른 건가요? 지금? 그렇죠. 수에 따라, 운에 따라 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 또 운에 따라 그 집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한테 어느 선생님한테 지역에서 의논하시고 한 번쯤은 의논하시고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저라면 선생님한테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또 부동산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지금 시국이 어려워서 가게를 상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 고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인내를 하시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물론 돌다리는 두들겨 봐야 되겠지만 문서지고 사업 운을 조금 번창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